미국 어머니들의 절반인 50%는 은퇴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 만 명 이상 쇄도하는 바람에 국경 대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역의 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끌 테크허브 20곳을 신설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에 빠진다면 연방과 많이 관련된 지역부터 경제적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오남용을 막을 테스트 기기가 인기를 끌며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어머니들의 절반이나 은퇴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아 불안한 마더스데이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아버지들의 32%가 은퇴저축이 없는 데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일요일인 14일, 마더스데이를 맞는 미국 어머니들은 대다수 노후 생활이 가까워질수록 편치 않거나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의 절반인 50%는 은퇴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아버지들의 32%가 은퇴저축이 없는 데 비해 어머니들의 노후 생활이 더 불안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저축을 갖고 있어도 5만 달러 이하인 비율을 보면 미국 어머니들은 34%, 미국 아버지들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역으로 은퇴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 미국 어머니들은 47%이고 미국 아버지들은 66%로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을 전후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미국민들 가운데 은퇴저축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저축해놓은 비율을 보면 아버지들은 42%인 대비 어머니들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은퇴저축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아버지들이 26%, 어머니들은 1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빈곤하게 살고 있는 비율을 보면 할머니들의 경우 16%나 되고 할아버지들은 12%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일하지 않고 가정과 보육에 집중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대비한 은퇴저축에서도 크게 열악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노동 참여율을 보면 미국 남성의 경우 92.5%나 되는 반면 미국 여성들은 71.2%로 20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체들 중에 5,700만 곳에서는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인 401k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종업원들이 대략 절반을 불입하고 고용주가 매칭해주는 방법으로 은퇴 저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 은퇴 저축을 가입할 수 없는 미국민들은 개인 은퇴 저축인 IRA에 가입해 1년에 6,500달러, 50세 이상이면 7,500달러씩 불입해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올해 마더스데이의 가장 큰 선물은 자녀들이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에게 은퇴저축을 가입게 해주고 연간 한도 내에서 대신 불입해주는 게 될 것이라고 CBS 뉴스는 권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들이 하루에 만 명 이상 쇄도하는 바람에 국경 대혼란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서 신속 추방이 중단된다는 소식으로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몰려들고 있으며 하루 1만 천 명씩 국경에서 체포됐다가 80% 이상 미국 내에서 풀어주고 있고 멕시코 쪽에는 6만 명 이상 대기하고 있어 대혼란이 본격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이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신속 추방해온 타이틀 42가 11일자로 종료된 데 맞춰 불법 이민자들이 한꺼번에 봇물처럼 몰려들고 있어 미국이 통제불능에 빠지진 않을까 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쿠바계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국경이 오픈된 게 아니라며 불법으로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난민망명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추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ur borders are not open. People who cross our border unlawfully and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will be promptly processed and removed.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가 종료됐지만은 그에 못지않은 새 국경 정책으로 대체하고 불법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 내에서는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겠다고 강경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고나 엄포에도 미국에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42의 종료에 맞춰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하루 1만 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달에는 7천 명 수준으로 늘어나 바짝 긴장시켰는데 타이틀 42의 종료로 더 이상 추방되지 않는다는 틀린 SNS 메시지만 믿고 하루 1만 명 이상으로 2배나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국경의 멕시코 쪽에는 6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 이들이 앞으로도 대거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11일 하루에 체포한 1만 1천 명 가운데 17%만 멕시코로 추방했을 뿐 절대 다수인 83%는 미국 내에서 풀어주고 있어 불법 이민자들의 법률 사태를 막지 못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애리조나 유마, 텍사스 엘파소 등에 대거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 중에 대부분을 미 당국은 버스펀 등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일리노이, 워싱턴 DC, 뉴욕시 등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이민자들은 해당 도시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기거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인 2017년과 2018년 캐러번으로 불리는 이민 행렬이 수만 명씩 몰려드는 바람에 곤혹을 치렀다가 팬데믹으로 봉쇄되어 왔는데 2023년 5월 11일 타이틀 42의 종료로 쇄도하는 이민자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바이든 행정부가 중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역에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끌 테크어부 20곳을 신설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차로 기획 단계에서 5억 달러를 지원키로 하고 테크허브를 조성할 후보그룹 신청 접수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전체 절반인 최대 1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전역 곳곳에 차세대 테크허브들을 신설하는 대역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신설하려는 테크허브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자연재해 예방, 사이버 안전 등 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을 이끌게 됩니다. 미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미 전역에서 20곳의 새 테크허브를 신설키로 하고 이미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연방의회가 승인해놓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12일 그 계획의 첫 단계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고 미 전역에서 테크허브를 신설하려는 그룹들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크허브에 선정되려면 첨단 분야별로 한 그룹을 형성해야 하는데 고등교육기관, 지역정부, 테크나 제조업종의 산업이나 회사, 경제개발, 노조나 직업훈련기관들을 한 곳씩 참여시켜야 합니다. 연방상무부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려 신청해오는 테크허브 후보들을 심사해 올 하반기에는 전체의 절반까지인 5곳 내지 10곳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 하반기 테크허브로 선정되는 그룹에게는 1차 기획 단계에서 1,500만 달러씩 지원하고 조성 단계에선 한 곳당 500만 달러 내지 7,500만 달러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첫 단계로 5억 달러를 배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40억 달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연방 상무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테크 허브를 신설하려는 의도는 현재 기술 관련 벤처 캐피탈이 80%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너무 집중돼 있어 미 전역으로 확산시켜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새 테크 허브를 선정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의 경우 생명과학과 의학, 제약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와 이 분야 테크 허브 신설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로봇 기술과 데이터 분석, 재정 혁신 등의 강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조지아,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등지에 신설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의 새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끝내 국가 디폴트에 빠진다면 경제적 재앙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으며 연방과 많이 관련된 지역부터 정부 지급 중단과 일자리 상실 등으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공무원들과 군무원, 컨트랙터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워싱턴 DC와 미군 기지가 많은 하와이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일자리 상실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의 순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6월 1일 이전에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에 빠질 경우 가늠하기 어려운 경제 대재앙을 겪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으나 연방과 연관이 많은 지역들부터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무디스가 경고했습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일주일 이하의 짧은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 시에도 2008년 대풀 경기 때와 같은 경제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연기하겠지만은
연방과 연관을 많이 맺고 있는 지역들부터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마크 잔디 수석경제학자는 내다봤습니다. 연방 공무원 185만 명과 현역 미군 130만 명의 봉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수 있으며 군무원들과 국방 컨트랙트를 비롯한 연방 계약사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미뤄질 수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워싱턴 DC, 미군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 미군기지 11곳이나 있는 하와이, 연방 관할지가 가장 넓은 알래스카 등이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으로 무디스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주일 이하의 짧은 국가 디폴트에 빠지더라도 미국민 150만 명이나 일자리를 상실하고 실업률이 현재 3.4%에서 5%로 급등할 것으로 무디스는 내다봤습니다. 국가 디폴트가 오래가면 미국민 8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은 8%로 급등하며 마이너스 4% 이상의 극심한 불경기로 추락한다고 무디스는 강력 경고했습니다. 일주일 이하의 짧은 국가 디폴트 시에도 상실할 주별 일자리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가 6만 7,900명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무디스는 예측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가 3만 3,700명, 오하이오 3만 3,000명의 순입니다. 펜실베니아가 2만 9,300명, 미주리가 2만 5,300명, 뉴욕이 2만 2,200명, 애리조나 2만 1,700명씩 일자리를 순식간에 잃게 될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조지아는 1만 9,200명, 뉴저지 1만 8,800명, 버지니아 1만 8,700명, 플로리다 1만 8,000명, 매사추세츠 1만 7,900명씩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텍사스와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는 1만 6,500명 안팎씩 일자리 상실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갑자기 급증하면 각 주 정부들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하고 실직자들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어져 불경기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오남용해 미국에서만 한 해 7만 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펜타닐 테스트기가 큰 인기를 끌며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은 자신들이 복용하는 약물에 물을 타서 검사하면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성분을 포착해줘 이를 복용하지 않게 도움으로써 마약 오남용 피해를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피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청소년 비극을 초래해 사회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NIH, 즉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마약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2021년 한 해 1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7만 601명이나 최근 들어 급증한 마약성 복합 진통제인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겁니다. 코카인, 필로폰, 헤로인 등 널리 알려진 다른 마약에 의한 사망자들이 3만 2,500여 명이어서 펜타닐 사망자들이 두 배나 많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나 강한 진통제로 쓰이고 있으나 오남용으로 좀비 같은 모습을 보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99%가 중국에서 밀 반입돼 멕시코 등지의 양대 마약 카르텔에 의해 미 전역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펜타닐 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이용하는 방법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이미 합법이며 워싱턴 DC에서도 불법은 아닌 것으로 분류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클리닉이나 공공보건센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워싱턴 DC에선 자동판매기, 밴딩머신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CDC는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 사용 절차와 방법을 고지해 놓을 정도로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FTS로 불리는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사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복용하는 약품의 소량을 떼어내 물에 탄 후 이 테스트기에 담그면 됩니다. 얼마 후 가운데 붉은 줄이 하나만 나타나면 파지티브, 즉 양성 반응으로 해당 약품에 펜타닐과 같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이어서 복용하지 않는 게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만약 붉은 줄이 두 개 나오면 네가티브이므로 해당 약품에 마약 성분이 없다는 뜻이어서 복용해도 괜찮다는 뜻이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